4월 말 안동호입니다. 바람이 좀 안 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바람 풍속은 3입니다. 알자리를 최대한 찾아서 공략해보는 걸로 조금 생각하고 왔습니다. 물이 엄청 빠져가지고 버킹 구간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베스가 있을지 한번 찾아봐야겠네요. 발품 낚시 갑니다. 발품 낚시. 원태클 발품 낚시. 잉어인지 베스인지가 어슬렁거리는데 잉어인가? 알자리 같기도 하고 잉어 같기도 하고 알자리는 아니네. 지형이 너무 흐리네. 아, 지도를 좀 봐야겠다. 아, 여기는 완전 사면이구나. 잉어밖에 없다. 드디어 알자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. 처음엔 배스가 없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있네요. 4자 정도? 4자 안 될 수도 있어요. 일단 한번 상태를 보고. 엄청 크다. 아, 이거 바람만 안 불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어루어 보고 있어. 알자리에서 제가 가만히 있는데 베스가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. 바로 앞에서 계속 이렇게 있으면은 물고 옮길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대치하고 있겠습니다. 왜 지가 도망가? 지가 도망가? 쉣! 나이스! 와, 20분 걸렸다. 와, 계속 안 먹다가 산란장에 거의 5분에서 10분 동안 스테이하고 호핑할 때 바로 물고 들어갔어요. 와, 딱 고프로 껐다가 킬 때 딱 물어가지고 조금 아쉬운데 나이스. 역시 다른 곳은 다 모래인데 여기만 약간 안반이 섞여 있거든요. 채비, 미트헤드, 프리리그, 크로우로 그렇게 안 먹더니 와, 미트헤드로 바꾸고 성공했어. 그물이 왜 이렇게 많아? 와, 여기 발품 좀 팔았는데 왠지 있을 것 같아요. 느낌이 있어. 어? 한 마리 발견. 근데 물이 좀 깊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잘 안 보여요. 꼬리만 보이는데 알자리, 알자리. 얘는 확실히 크다. 얘를 잡아야 되는데. 한 개 더 있다. 베스다. 알짜리인가? 도망가네 바로. 에휴, 오케이. 관심 가진다. 신경 쓰이지? 신경 쓰일걸. 그렇지. 그래, 벽에 몰렸잖아. 공격하려면 지금 해야지. 먹기 쉽게 돌에 넣어. 돌 안에 있어. 먹기 쉽잖아. 진짜 먹기 쉽다. 이거는 먹자. 그래. 아, 끈질기네. 힘들다. 내가 틈 물겠다. 왜 안 먹는 거야? 어? 본다. 아. 그렇지. 그렇지.
고개를 돌려 임마. 먹어줘 먹어줘. 와, 그렇지 그렇지. 이번에 안 놓지. 이번에 안 놓지. 제발 쉐이크 쉐이크. 아, 눈물 나네 눈물 나. 아야. 4시간 걸렸다. 와, 다운샷. 밑에 나이스. 오, 미쳤다. 계속 스테이. 와.